자, 안녕하십니까. 라파TV 이동진입니다. 자, 폰에서 아무것도 깔지 않고도 폰을 이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마트 뷰 말고 화면 녹화가 있습니다. 소리 있어야겠죠? 자, 지금 여기, 모비즌이라고, 이제 깔고 이제 촬영하는 것도 촬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중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촬영을 한 다음엔 올리고 지워야 돼요. 이게 미디어 세대의 용량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렸다 그러면 무조건 지워야 돼요. 자, 그렇게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여기도 녹화되고 있고, 여기도 녹화되고 있어요. 여기 화면 녹화도 녹화되고 있습니다. 자, 녹화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 그 표시가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뭐든지 시험정신. 녹화 시작. 마이크를 사용 중이라서 녹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끌게요. 나중에 두 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없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모비전을 센터로 잡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이크 되는 걸로 하셔요. 저는 마이크 소리 없이 할게요. 그러면 녹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마이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됩니다. 요 초가 올라가죠. 자, 여기도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되고 있다. 라는 걸 보면 되죠. 자, 여기에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썸네일. 자, 일단 유튜브에 가서 제가 올린 영상을 이런 식으로 지금 있죠. 그러면, 플레이 시키고 하나를 다운 받아야 돼요. 그 최소한 이제 전체 화면이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 모비전이나 여기 녹화되는 창이 없다고 치고 이제 캡처를 하는 거죠. 캡처. 자, 캡처는 제가 좀 전에 하나 해놨어요. 자, 여기다가 닫고 그 다음에 무슨 어플이 필요하냐면 글씨 팡팡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고요. 새롭게 한번 해볼게요. 자, 종료하고 요 화면이 처음에 떠요. 그러면 이거 뭐 무료입니다. 무료. 사진의 글씨 쓰기 새 작업을 해서 갤러리에서 불러와야 되죠. 자, 불러올 때 자, 이제 캡처해놨던 거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불러오면은 이게 비율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자르기로 들어갑니다. 자르기. 그리고 16대 9로 하면 이렇게 작아지죠. 그리고는 완료를 하면 이렇게 글자가, 아니, 이제 사진의 크기가 16대 9로 맞춰집니다. 맞춰지고 나면은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글 상자. 여기 플러스 이제 여기 보이죠? 저 연필 모양을 딱 누르면 글 상자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요거를 누르면 자 왼쪽 하단에 연필 모양을 누르면 글씨를 쓸수 있어요. 라파 TV가 알려주는 유튜브. 그리고 여기 좌우로 늘려지는 화살표를 딱 누르면 크게 돼요. 글자가 틀렸네요. 그러면 수정. 유튜브. 자, 그러고는 전체를 설정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밑에 원터치라고 있어요. 원터치. 원터치로 가서 저는 이 파란 걸 좋아합니다. 여기에 또 위치는 썸네일이 보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위쪽에 연필을 눌러서 이번엔 뭐냐 네 번째 시간 저작권 글
저작권 없는 저작권 작권 있는 음악 찾기 음악 찾아 내서 작업하기 음악 찾아서 찾아내서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걸 누르면 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원터치로 가서 주황색 하나 이렇게 하나만 될 때는 다시 전체를 누르고 한번더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 글자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돼요. 이럴 때는 음악 이렇게 해서 두 칸을 만듭니다. 두 칸을 하면 물론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요 옆에 보면 요 사각형 있죠. 요거를 가지고 그냥 늘리면 커져요. 그러면 두 줄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면 국벌전수 생방송에 오신 것을 그러면 환영합니다. 광고 1번 유저가 지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죠. 광고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카톡으로 보내서 PC로 받아서 PC에서도 작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핸드폰에 필수적으로 이 유튜브 말고 유튜브 스튜디오를 꼭 깔아야 돼요. 깔면 내가 올린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요 영상대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게 수정이잖아요. 수정. 수정을 누르면 위에 또 연필 모양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맞춤을 찾아서 금방 작업했던 거를 선택해주면서 이제 설정이 안 됐던 거를 여기서 다 해줄 수 있어요. 광고도 좀더 붙이고, 그리고 공개하고, 재생 목록 추가는 학습관하고, 주로 저는 이제 제목을 복사를 한 다음에, 제목을 복사해서 태그에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저장.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다된것 같아요. 저장이 안된것 같아. 자, 저장. 아, 이게 아직 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지 않았는데 작업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했네요. 자, 조금 기다렸다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화면 녹화가 계속 신호가 뜨죠. 이 시간 옆에 보면 이게 뜨죠. 자, 한번 더 눌러볼까요?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아무튼 뭐요 저장을 누르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이 반영이 됩니다. 제가 이게 취소를 안 하고 싶어서 일단 요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간단하게 썸네일 이런 글자가 뭐 적혀 있는 썸네일을 본다 그러면 글씨 쓰기로 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깔아야 될게 어떤 거냐? 자, 여기 글씨팡팡을 통해서 썸네일을 만들고 휴대폰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수정하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됐나 봅시다. 자, 아직 안 됐나 봐요. 일단 그냥 한번 나가 봅시다. 자,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동영상이 처리가 중에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처리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됐다. 그걸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유튜브를 뭐 엄청 집중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 뭐 우리 귀한 분들 같이 만나고 하니까 하나씩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아, 이거는 좀 궁금할 수 있겠다. 이건 더 알면 좋겠다 하는 방법을 지금, 것들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1번, 2번 여기 숫자가 빠졌네요. 여기 가서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는. 자, 가서 2번. 넘버링을 이제 원래는 안 했는데 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뒤로 나오고 저장. 저장하면 이렇게 수정사항이 저장됩니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아직 처리 중이니까, 아, 49분짜리구나.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방법은 분명히 알려드렸죠. 이상 라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본 거예요. 그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녹화를 하면 요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 폰 안에 있는 요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초반에 썼던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해 주려고 이걸 킨 거죠. 이거를. 자, 그리고 소리는 지금 모비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